이름은 다 외우시죠 서로? 당은 아죠. S9 하나 둘 셋.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 없는 인터뷰. 오늘은 24인조 아이돌 그룹 트리플 S 멤버 유연, 지연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이 트리플 S, 안녕하세요. 트리플 S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S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S24 지연입니다. 지금 자기 핸드폰 쓰고 있는 기종 얘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팀이 24인조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온 순서. 아, 그러면 지금 24번째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아까 몇 번? 5번. 그러면 S1님이 1번으로도 숙소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터줏대감이시겠네? 터줏대감이라는 단어보다는 근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지금 저 무시하신 거죠? 아니, 아이돌이 터줏대감은 약간... 근데 터줏대감 잘 어울린다, 서현이. 제가 써먹을게요. 통, 이런 게 멋있죠? 통, 통. 윤통. 제 멤버 이름이 윤서현이었어요. 윤서님, 저는 안 했어요. 저 시키지 않았어요. 유연 씨, 유연 씨, 또 유스페이스 스타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연 씨, 얼마나 유연하십니까? 저는 저희 팀에서 제일 안 유연해요. 지연 씨는 일을 얼마나 지연시키시는 거죠? 제가요? 저는 할아버지 같아요. 자, 물 한잔 합시다! 최근에 그 축하받을 일이 있다고 1위 하셨지 않습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물타임 한번 가질까요? 건배사 누가 할 거야? 저희 건배사 있어요. 어, 건배사 있어요? 어, 알려주세요. 트트트. 트트트. 어? 뭐였지? 자, 트리플 하면 트트트, 스스스 이렇게 하면서 한 잔씩 할까요? 트리플! 트트트! 스스스. 1위 하셨을 때 24분의 소감을 다 들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저요. 리더신. 나이가 많아서. 어, 리더가 있는데 리더 역할을 하신 겁니까? 리더가 없어요, 요즘. 네. 리더가 없어요, 요즘은? 저희가 유닛 활동을 많이 하는데 리더 없는 팀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유닛이 정해질 때마다 그 유닛에서 리더를 정하는 편이에요. 멤버들끼리는 이제 수직 관계보다 수평 관계에서 모두가 좀 이제 더... 암묵적 수직 관계. 어, 암묵? 팬 투표 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또 어플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저희 사진 카드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오. 사진 하나당 투표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시즌별로 컴백할 때쯤에 유닛이 만들어지거든요. S24 용선이요. 지연. 지연이가 A팀에 갈까요? B팀에 갈까요? 아, 이런 그런 식으로 거를... 하면 조금 자본.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대표님 투표해주시면 돼요. 아, 저 살 거예요. 오, 진짜요? 오늘 저한테 잘 보이셔야 한 200장 가져갑니다. 어? 200장이 얼마지? 상당히 되실 때는. 매니저님들이랑 이렇게 오늘 안면 텄으니까 할인 코드 같은 게 있나? 직원 할인도 없어요, 저희. 이번에 트리플 S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 건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에? 방금 호흡이 자기가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나서 저도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대표님께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오,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에? 근데 장난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왜 24인지 알겠다. 왜요? 24시간을 뜻하는 거구나. 당신의 하루를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인가요? 네. 하루에 한 시간씩만 봐도 하루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네. 아니에요, 의미? 아닌데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에 살 건데요? 사장님 성함, 조남. 정경이 24만 원인데 내고 가능하신가요? 아니, 여러분의 한 시간을 만 원이라 생각하십니까? 24도 가능하세요. 정병기 대표님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아이돌 시장의 마지막 병기, 정병기! 이 24분을 케어를 해주시려면 몇 분 정도가 이동하시나요? 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멤버가 이동을 할 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S1 이런 거. 네! 네! 하고 대답을. S5! 네! S24! 네! 다 왔네? 이러고 가요? 맨날 그러지 않고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좀 긴급한 상황에 1, 네, 2, 네, 3, 네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해요? 원래는 카니발 다섯 대로 움직였는데 이제 음방 활동하니까 관광버스로 네.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요. 그럼 먼 거리 가면은 휴게소 같은 데도 들릴 수 있잖아요. 내렸어, 다 내렸다가 막 또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가. 가서 멤버분 한 명이 낙오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 낙오가 될 때는 그냥 타고 와라. 응?
혹시 비상카드를 하나씩 들고 계시나요? 본인의 피디니까. 네. 늦게 네. 일어나서 보통 나고가 되는 거니까. 아, 아침이나 이제 네. 그럴 때 정신없는 네. 시간일 때. 네. 그럴 땐 가차 없이. 또 아이돌 분들은 숙소도 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잖아요. 성향이 이분과 이분이 좀 더 맞는다. 아니면 뭐 막내랑 언니랑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있었을 때 막내랑 저랑 딱 됐었어요. 그럼 야 막내 잠깐만 언니 왜요? 그러면 불 좀 꺼줘 뭐 이런 거. 몇 시쯤 준비를 하세요? 다음 날 스케줄이 뭐. 만약에 8시에 스케줄 시작이면 7시까지 스탠바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7시까지 도착한 다음에 6시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 1시에 샵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픽업 자체는 12시인 거예요. 8시 스케줄인데 12시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 이거 진짜 힘드실 수밖에 없겠네요. 너무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 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은 다 외우시죠, 서로? 당연히 아주. 번호를 말할 거예요. 동시에 그 번호에 맞는 멤버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S24 하나, 둘, 셋! 지서연! 지연! 지서연 누구죠? 아, 본명을 얘기하시면? 네. 현재 활동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7 하나, 둘, 셋! 나경 언니! S13 하나, 둘, 셋! 니엔! 시니엔츠. 어렵죠?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S17 하나, 둘, 셋! 린! S9 하나, 둘, 셋! 멤버 얘기하지 못한 분들 들어가자마자 꼭 안아주기. 어, 왜 그래? 나중에 알. 또 이제 학력이 아주 출중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유현이 언니는 이대여신으로 알고. 아, 이신 출신이십니까? 아, 이신. 네. 별다 줄이네요. 그래서 이화여대 여신 출신이십니까? 네. 과는 혹시 여쭤봐도? 과학 교육과. 근데 과학 배틀 하시는 거 봤어요. 어, 저랑 뭐 대화가 좀 되겠네요.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두 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네네. 좋은 과를 또 나오셨고, 또 우리. 한양대 무용학과 나왔습니다. 한양대 무용학과? 포인. 뭐 이런 자세나. 어, 포인을 아시네요? 아, 그럼요. 다 알죠. 플렉스도 아세요? 아, 그럼요. 매일 하는 걸요. 어? 오! 오! 아! 두 분의 고학력자를 또 이렇게 모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카이스트 출신의 허성범 씨를 제가 이겼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식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리든 양자역학이든 화학이든 뭐. 어, 양자역학 잘 아세요? 지금 이게 다 양자역학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끝이에요? 아니, 너무 딥해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자신 있는 건 화학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화학 기호. K. 아, 잠깐만, 저 S로 바꿀게요. 혹시 어떤 화학 기호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트리플 S니까 S. S가 이게 화학인가요? 지금 여기 화학 전공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혹시 원소 주기율표를 노래로 외우신다는데 진짜입니까? 그 저기 다는 무대 고등학교 때 외우다가 수헬리 배봉탄지 삼플에 남아 알규. 아니 근데 전공이 화학이라고. 저는 주기율표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화학이 그 화학이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 요즘 곡들은 또 시간이 좀 짧잖아요. 각자의 분량 뭐 한 3초 막 4초 이런 거 아닙니까? 1초인 거. 1초? 어, 그러면 혹시 자기 파트 소절 조금씩만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해볼까? 질문 다시 해보라는 건가요? 아니, 언니 킬링 파트예요. 다시 해볼까? 아니, 뭐 느낌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고 자기 파트 한 번. 이제 무서울 것 없지. 제가 다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무서울 것 없지. 이제 무서울 것 없지. 이거 죽으라는 거? 무서울 게 없다. Girls never die. 멤버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이럴 때 한번 부르고 싶은 만큼 불러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챌린지 부르는. 네, 챌린지. 춤 오케이. 어, 나가시죠. 같이. 아, 그럼요, 해야죠. 오늘만큼 S25처럼. 어, 그럼 제가 S25 타이틀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라. 네, 맞아요. 총잡이인 건가요, 이 컨셉이? 네,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마지막에 합류하시면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 눈치껏.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 나온 김에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각자 전공을 좀 보여주자고 했었잖아요. 이 무용 발레 네. 조금만 어떤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혹시 백조의 호수 아세요? 아니 노래를 아시나요? 백조에서 같이 불러주세요. 아니 선이 엄청 너무 아름다워. 백조 같으세요. 자 이제 우리 다음 S5님의 화학 전공 한번 보여주시죠. 화학 전공한 거 우리 하나씩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원소 표현. 어 원소 표현 가능해요? 칼륨. SS. 자, 우리 같이 H도 하자. 두 분의 전공 잘 봤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우리 자리로? 네. 자, 그래서 트리플S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서울 대중교통이 자주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앨범들에서는 한국에 사는 이제 20대, 10대 청춘들이 방황하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걸 담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장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나 많이 하는 곳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혹시 서울시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정치 색깔을 띠지 않아요. 아, 정치 색깔이 아니죠, 이거는. 긴밀한 관계면 좋을 것 같긴 한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돼서 서울시 홍보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꿈. 또 이렇게 많은 멤버들에서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서로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제일 많아서 크죠. 사람이 많으니까 제 생일이잖아요. 친구가 많이 없어요. 50명의 생일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러네. 그 힘든 것보다 진짜 행복한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트리플S로서 꿈이 있다면? 자랑스러운 트리플S가 되자. 트리플S가 국민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같이 부르시는 랄랄라. 트렌디하다. 트리플S 턱언니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바로 보이스 턱인데요. 자, 두 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기다 다 쏟아내시면 돼요. 10초, 10초 해도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럼 번갈아 가면서 부를까? 트리플S! 서현, 혜린, 지우, 채연, 유연, 유승민, 나경, 이빈, 카드, 다현, 코토네. 연지, 이엔, 초원, 신이, 마유, 민, 빈, 하연, 시원, 채원, 서린, 소원, 지연. 끝! 사랑해. 보고 계셨다면 우리 수민 씨, 마유 씨, 채원 씨 세 분에게는 이 두 분의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원아, 진짜 미안하다. 세 분에게 수민아, 화장실 먼저 넣었어.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기운 차게 S9! 하나, 둘, 셋! 가야 돼! 아, 네. 감사합니다.